얘를 누르고 누르고 앞으로 하면은 돌고, 누르고 옆으로 하면 옆으로 돌고, 누르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돌고.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이다. 오늘은 홀리스톤의 HS430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신 분은 다 알겠지만 저는 조건을 먼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조건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리뷰를 해요. 오늘의 조건은 제품 판매 링크만 달아주면 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조건들은 없기 때문에 가감 없이 깔끔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열어보겠습니다. 이 제품 보면은 촬영용 드론처럼 써져 있어요. 요 홀리스톤에서 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한테 광고를 준 거 아니에요. 저한테 주면은 고맙습니다. 토이드로. 야야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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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열어보겠습니다. 오. 박스는 비어 있고요. 밑에 설명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어서 사용할 수 있는 드론이 있고요. 밑에는 조종기, 충전할 수 있는 잭과 프로펠러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한번 열어볼게요. 드론 너무 작은데? 저기요. 너무 작지 않아요? 너무 작은데? 오. 다 펴도 요만합니다. 굉장히 작고요. 이 프로펠러도 되게 작아. 그래갖고 이게 나를 수 있을까 싶어요. 배터리는 총 3개를 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배터리를 장착해 볼게요. 홈 맞는 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되고요.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켜집니다. 여기 LED가 켜지고 여기 정면에 LED가 켜집니다. 조종을 하려면 조종기가 있어야 되겠죠. 건전지 사와야 돼. 건전지를 사와야 돼요. 아무튼 조종기는 이렇게 아이폰 13 프로거든요. 프로맥스? 프로맥스까지 잘 장착이 됩니다. 무거워서 이거 어이구야 덜렁덜렁 거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조종을 할 수가 있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건전지를 우선 사와야 되겠네요. 배터리를 사왔습니다. 배터리는 AA 3개짜리. 여기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죠.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이 가운데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집니다. 누르고 있으면 켜집니다. 전원을 키면 두 개가 연결이 되겠죠. 왼쪽 레버를 움직이시면은 두 개가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오! 오! 연결은 됐어요. 아무도 없지? 한번 시동해 볼게요. 이게 시동은 얘로 이루면 안 되고 이걸 모아줘야지 시동이 걸리네요. 흐른다. 잠깐만, 우선은 같이 동봉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요. 요게 여기에 들어가는 가드입니다.
이렇게. 프로카드를 푸는 방법은 위에 송곳이나 입술시계 같은 걸로 누르면서 빼시면은 빠집니다. 한 번 더 이륙을 해볼게요. 이렇게 조종기에도 연결을 했고요. 이륙은 되는데 뭐라 무섭다고 해야 되나? 저거 나가서 한번 날려보고 올게요. 넓은 데에서. 근데 얘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계속 흘러요. 고도도 유지 못하고, 진짜 말 그대로 토이 드론입니다. 토이 드론. 야,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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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마. 오지마, 내려가, 내려가. 우선 얘가 이륙하는 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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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륙은 이렇게 이륙하는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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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륙은 이렇게 이륙하는 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그런데 흘러요. 이거 조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뭐 누르고 하던가. 우선은 멈추고 나를 수가 있습니다. 이 드군도. 지금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얘가 호버링 했을 때 이렇게 옆으로 흐르잖아요. 이 흐르는 거를 잡아주는 미세 조종이 있어요. 설명서에 보니까 옆으로 흐르는 걸 잡는 방법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나가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드론은 휴대폰은 따로 연결을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촬영용 드론이 아니다 보니까 연결해도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켜지고요. 얘도 전원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켜집니다. 둘 다 켜진 상태에서 여기 조이스틱 왼쪽에 있는 거를 앞 뒤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연결이 됐고요. 연결이 된 다음에는 얘를 집어던지면 안 되네요. 얘를 집어던지면 그렇지. 맨 처음에는 안 되는데 한번 하고 나면 되나 봐요. 자, 우선 요거를 조종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을 때 흐르잖아요. 요거를 조종하는 게 우선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오. 우선 나갔습니다. 바람 때문에 그런가? 아. 지금 바람을 못 이겨. 대박. 드론 주소로 갔다 올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소로 왔어요. 뭔가 했어. 소리가 나서 모르겠어요. 고맙습니다. 우선은 겉모습으로 볼 때 멀쩡해 보이긴 합니다. 굉장히 약한 바람이었거든요. 정말로 약한 바람이었는데 뒤로 밀려갔어요. 전진을 못합니다. 얘 토이 드론은 실내에서만 사용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지금 바람 불거든요. 바람 부니까 바로 조종이 안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드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전원은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얘를 위아래로 연결이 된 거예요. 그쵸. 얘 불도 계속 켜져 있고 이 상태에서 얘를 집어 던지면은 이렇게 이륙을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할 때 얘를 누르고 이렇게 쳐주면은 이렇게 호버링 가까운 느낌으로
네. 이 정도 수준까지 호버링이 가능합니다. 이 정도면은 놓을 수가 있죠. 요 상태에서 살짝 위로 올라가면서 또 흐르고 있잖아요.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0점을 만들어 주시면 0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토이 드론이다 보니까 확실하게 가만히 있진 못해요. 요 상태에서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서클 있잖아요. 요거 누르면 돌아요. 다시 누르면 멈추고요. 얘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도는 게 아니라 크게 반원을 돕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호버링이 되니까 호버링이 되니까 어느 정도 조종은 가능합니다. 호버링이 되니까 조종은 가능하고, 요거 한번 눌렀을 때는 제자리에 돌고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선회를 합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뭐 별다른 건 아니고요. 요 상태에서 얘를 그냥 이렇게 버튼을 누르고 앞으로 하면은 이렇게 회전, 누르고 뒤로 하면 이렇게 회전이 가능해요. 옆으로도 가능합니다. 누르고 옆으로 요런 비행들이 가능해요. 좀 나가볼까요? 바깥으로 나가면 또 조종이 안 될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쵸. 여전히, 야, 어디 가니? 얘가, 확실하게 바람에 매우 약하긴 합니다. 지금 보면은 계속 앞으로 가, 쟤. 지금 뒤로 하고 있는데 뒤로 못 오고 있고요. 야, 계속 가면 어떻게 해? 뒤로, 옆으로 뒤로. 지금 저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온다. 아, 위험했다. 돌아옵시다. 충분히 가지고 놀 만큼은 됩니다. 어저께는 얘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는 가만히 있으니까 가지고 놀만은 해요. 그리고 눌러가지고 앞으로 하면 뒤집고. 센서가 없는 드론이라 딱 이 정도가 한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딱 이 정도가 한계예요. 더 이상은 어떻게 해도 안 돼요. 그리고 요 가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움은 됩니다. 가드에 대한 도움은 되지만 그래도 부딪히는 거에 대해서 안전할 수는 없어요. 얘를 누르고 앞으로 하면은 돌고, 누르고 옆으로 하면 옆으로 돌고, 누르고 왼쪽으로 하면 왼쪽으로 돌고. 네, 이런 게 가능합니다. 손 착륙도 가능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HS-430 리뷰를 끝냈습니다. 이 드론은 어른들이 쓰기에는 너무나 아쉬운 드론이지만 아이들한테 어린이를 선물로 주기에는 괜찮은 드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드론의 움직임 같은 거를 배우기에는 괜찮았거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뵙죠. 안녕히 계세요. 끝.